가능할까요? 아니 몸이 내가 피곤해가지고. 네. 이건 안 돼요? 그게 둥그스름하게 들어간 거는 나오는데. 아 그래요? 꼭 껴줘요. 꼭 이제 안 돼. 꼭 봐줘요. 세게 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세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세계 세경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의상 컨셉은 뭐냐? 피광 통키 감독 스타일인데요. 빨간색 잠바에 얄팍한 선글라스 간지나는 야구모자까지. 컨텐츠 설명에 앞서서 제가 이렇게 오늘 멋있는 선글라스를 끼고 일단 등장을 했는데요. 이 선글라스를 낀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선글라스를 낀 이유는 저 위에 강력한 선샤인을 피하기 위해서 쓴 이유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요. 제 지금 눈 상태가 많이 안 좋습니다. 눈이 엄청 상태가 안 좋아서 여러분들께서 제 눈을 보시고 안구가 좀 손상이 가실까봐 일단 두 번째로 쓴 이유고요. 이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컨텐츠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길거리 야매 문콕 복원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앞전에 길거리 야매 문콕 복원이 아닌 전문 샵에서 문콕 복원한 거를 제가 영상을 찍었었습니다. 길거리 문콕 복원은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고 가격은 얼마나 하며 전문 샵하고 얼마나 차이가 있으며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 그거에 대해서 한번 또 컨텐츠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이걸 찍으려고 하면은 인천 동네방네 좀 돌아다녀야 될 판이에요. 일단은 길거리 야매 컨텐츠를 찍으려고 하면은 날씨도 좋아야 되고요 낮시간에 좀 찍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요인을 좀 합쳐서 찍기가 좀 편한 그런 컨텐츠는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께 궁금한 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일단은 문콕 복원할 차량이고요 제 모닝이죠. 짠. 이 차 마루타 아니에요. 문콕이 되어 있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겁니다. 일단 문콕이 된 손상된 부위를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보신가 이 부분? 이 부분 보이세요? 이 부분의 문콕입니다. 솔직히 이 문콕이 여러 군데 살짝 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문콕을 제가 선택한 이유는요 이쪽 부위랑 여기 이렇게 푹 파인 문콕이 약간 난이도가 있는 문콕 부위입니다. 왜냐면은 헐렁설렁한 문콕은 복원하기가 참으로 쉽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어려운 부위와 좀 깊숙한 상처를 골랐고요. 야 이거 누가 이렇게 문콕한 건지 몰라도 송곳으로 찌른 것 같네 이거. 자 바로 길거리 야매 문콕 복원이 있는 곳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렛츠고 세게 여러분들 지금 길거리 문콕 복원을 찾았거든요. 제 예상대로 저기 사장님은 트럭에 계시진 않았고요 작업장에 따로 계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기 번호가 적혀 있으니까 전화를 해가지고 작업 요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네. 네, 사장님 그 트럭 보고 연락 드렸는데요. 네. 문콕 복원 가능한가요? 예예. 네, 문콕 복원 얼마나 걸려요 시간은? 뭐 연장 닿는데 제대로 닿는 거면 뭐 한 일 하나에 뭐 1-2분이면 되는 거고. 1-2분? 연장이 복잡한 데 와 있으면 우체국 납품되는 시간이 걸리는 거죠. 아 그래요? 지금 트럭 앞인데 어디로 가야 되나요? 트럭 앞에요? 네. 차 없는데 무슨 차인데요? 무린요. 아 무린요? 네네. 가만 볼게요. 가만 볼게. 안녕하세요. 저기 옆에 여기 문콕. 네네. 여기는 네 여기 틈이 없어서 안 돼. 틈이 없어서 안 된다고요? 네. 좀 방법이 없을까요? 이게 그리고 이건 뾰족한 게 들어간 거는 네 밀어내면 또 뽀로리가 뽀록 나와요. 이건 이런 거는 둥글스름하게 네 둥글게 들어간 거나 되는 거지. 이거는 밀어내면 뽀록 나오고 여기 위치도 잘 안 돼 이게. 여기 어떻게 틈이 들어가나요 이게? 그러면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안 돼. 아, 저 하나 더 있는데. 여기. 저 뒤로 죽여. 아 여기다 요거. 요거? 네네 요거. 아 이것도 이거는 여기서 넣을 수가 없어 이거. 아 안 돼요? 요거다. 이렇게 안 되면 돼요? 다 안 돼요? 유리, 이런 데 있는 건 잘 되지. 이거는 유리창 되면 여기 들어도 되는데, 네. 저거는 봉해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아, 그럼 여기 뒤에 있는 데는 아예 안 되는 거야, 아예? 문짝밖에 안 되고? 그렇지, 문짝하고 이 흔다. 흔다는 건 껍데기가, 네.
아무것도 없거든. 네네. 이건데 이거는 여기가 다 술 안에 맥힌 거예요. 예전에 이거 요 차 말고 다른 차는 했었던 것 같은데, 다른 데서 여기 이쪽에 해주는 것 같던데. 그런데 네. 여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이건 뭐야? 아 이거 안 된다고요? 아 그럼 문콕이 아까 전에 어 요거 요거는 좀 될까요? 문콕이 좀 맞춘 대로 네 요거 이야 좀 난이도가 다 있나요? 이거 갇힌 대로 힘들어 힘들어요 이것도? 네. 아니, 아니 뭐가 되는 거예요 사장님 이런 데 있는 거 선생님 이런 거 요거 중에 하나만 없애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너무 티나가지고 네 요거 가능할까요? 아니 몸이 내가 피곤해가지고 네 이건 안 돼요? 각진대라 각진대. 아 그래요? 네. 아 어떡하지? 이거 가격이 얼마나 해요 하나에? 이런 건 뭐 하나에 뭐 한 이런 건 한 5만 원 한 4, 5만 원 받을 걸. 이거 4, 5만 원? 네. 어 하나에 4, 5만 원이요? 그렇게가 박진대. 제가 좀 문콕이 좀 많아서 한 번에 다 복원을 하려고 했거든요. 좀 이제 문콕 지금은 저런 건 다 위치가 안 좋은데요. 아 위치가 안 좋아요? 아 뭐 위치 좋은 데는 금방 안 됐다 이러면 네네 그러시면은 어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하면 좋으련만 이게 안 된다는 게 진짜 없습니다. 저쪽에서 밀어나면 쫄로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조금 나와도 상관없는데 들어간 것보단 나아요. 이게 네 납작이었어. 이거 유리창 잡으면 요만큼 내려올래요? 네? 유리창 잡으면 내려올까요? 네. 와, 이거 지금 문콕 위치를 4개 정도 말씀드렸는데 힘드신 건지 아니면 작업이 어려운 건지 안 하시려고 하시네요. 가격도 5만원이라고 하시고 참. 일단 제가 사장님께 부탁드렸던 문콕은 요거 그리고 요거 두 개입니다. 두 개 요거 두 개인데 이것도 안 된다고 하시고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은 자 요거 제가 세 번째로 부탁드린 건 요건데 요것도 좀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 첫 번째 제가 처음에 설명해 드렸던 그 문콕 그거를 지금 작업하고 계십니다. 자 바로 다시 가보실게요. 근데 너무 다 안 된다고 하시면은 가격도 5만 원인데요. 와, 요거는 진짜 심하긴 심하다. 송곳으로 찔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뾰족한 거라. 네. 조금 올려. 올릴까요? 올려요? 네. 요만큼 나오게. 좀 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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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작업이 좀 되나요? 네? 지금 나왔는데 다 네. 움직이지 거기 움직이나요? 지금 나왔어 나왔는데 여기? 그럼 부터 뾰족한 건 그냥 있다고 들어가야 돼요 안 좀 나왔잖아 좀 올라왔지 똑같은데? 그 꼭대기 이거는 그냥 있어 봐 이거 이거 타서 네. 내가 좀 밀어 올렸다는 거야 자, 그 움직이는 거 보여? 응? 움직이는 거요? 네, 그 정 움직이. 네, 뭐 이거 전체가 움직이긴 하네요. 그 고기를 지금 내가 밀어냈는데. 네. 뭔가 뽀로지가 돼서 안 된다. 둥글스러운데 둥글스러운데. 자, 밀려 올라오지. 응? 어, 잠깐만. 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네. 다른 데가 올라왔는데? 글쎄, 네. 그 가운데가 뾰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돼요? 푹 들어가네. 아, 유리 올려봐, 유리. 유리 올려. 됐네? 전체적으로는 쭉 올라왔는데, 그건 그냥 안 돼, 안 된다. 안 돼요? 아.
하나도 안 되는 게. 야, 안 되는데? 안 돼요, 아예? 아. 넉넉하게 이렇게 하고 네. 들어갔으면 이렇게 잡으시는데 푹 들어가요. 아. 그게 둥그스로 거기에 들어간 거는 나오는데. 아, 그래요? 꼭 껴줘요. 꼭 이제 안 돼요. 아, 힘드네요. 그래. 그럼 아까 전에 이것도 똑같아요. 그래, 그것도 힘들어. 아, 그래요? 둥그스로 거기에 들어간 거 잘 나와요.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아, 수고하세요. 네. 네. 아, 아쉽네요. 고생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되는 게 뭐야? 아, 저런 문콕이 안 되면 뭐가 된다는 거야? 세게.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길거리 야매 문콕 복원 트럭을 갔다 왔는데요. 일단은 사장님이 좀 작업 난이도가 있고. 어려운 부분은 건드시려고 하질 않아요, 아예. 그러니까 괜히 건드렸다가 실패할 것 같기도 하고 기술도 안 되고 그리고 좀 이제 오래 걸리고 좀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니까 안 건드리려고 하십니다. 일단은 그리고 제가 문콕 복원이 얼마냐고 여쭤봤어요. 근데 하나당 5만 원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문콕 복원 업체가 일단 제가 가는 곳이 한 보통 한 3만 원 이내에 저 정도면은 3만 원 이내에 다 해주세요. 진짜 완전히 그냥 완전 쉬운 거 있잖아요. 기계가 들어가서 간단히 펼 수 있는 거 그런 거 이외에는 아예 하려고 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일단은 제가 부탁한 거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프닝 때 설명드렸던 거고요. 이거를 못 하신다고 해가지고 요거랑 보이시나요? 자,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요겁니다. 요거는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 두 개는 좀 잘 보일 거예요. 여기 보이시나요? 요거랑 이렇게 보이면 되나? 요거랑 요거예요. 사장님이 말씀하시길 모서리나 이렇게 굴곡진 곳은 피기가 어렵다고 하셨어요. 근데 이런 게 보통 이렇게 문콕 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런 걸 해야지 좀 잘하는 거 아닌가요? 요 보세요. 이거 두 개 있죠? 요거는 아예 건들지도 않으셨어요. 이거는 못 하신다고 하고 개당 5만 원씩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요거 아까 전에 제가 메인 송곳으로 뚫은 거 같은 거 요거는 일단 시도는 해보셨어요. 제가 계속 부탁을 드렸거든요. 일단은 컨텐츠 유튜브 각을 뽑으려면은 해야 되는 게 맞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기계를 몇 번 대시다가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것보다 뭐 이게 올라오는 게 보이시네요. 근데 올라오는 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전체 판이 왔다 갔다 하기만 하고 지금 뭐 변화가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그만큼 지금 기술력이 안 좋다고 하는 거거든요. 좀 장인의 손길이 아닙니다. 어느 정도 이제 문콕을 하신다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건들고 좀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처음부터 포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시도조차 안 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좀 실망은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실망한 거는 길거리 야매 트럭을 봤을 때 거기서 메인이 문콕 복원이었어요. 그 메인 현수막에 뭐라고 써져 있었냐면요. 그 간판에 문콕 박사라고 써 있었습니다. 정확히 문콕 박사? 일단 문콕 박사라는 그 문구가 있을 때 여기는 문콕 전문점이다 이렇게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그런데 저런 난이도가 완전 쉬운 건 아니지만 좀 보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보고 있어요. 저는 뭐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제가 보통 가는 샵에서는 저런 걸 다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사장님이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저걸 그냥 아예 못하세요. 그러니까 문콕 박사라는 그 간판이 좀 어울리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문콕 박사라는 문구가 제일 컸어요. 그게 메인이라고 하십니다. 아무튼 간에 길거리 문콕 복원은 실패로 돌아간 거, 그리고 길거리 문콕 복원은 일반 샵하고 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업체와 길거리 야매 문콕 복원이랑 좀 차이를 두자면은 일단은 첫 번째 실력 차이 엄청납니다. 두 번째 가격 차이. 솔직히 말해서 뭐 별 차이가 없어요, 업체랑. 근데 오히려 업체가 더 쌀 정도로 업체가 더 좋습니다. 길거리에서 5만원이면 누가 합니까? 문콕을 맞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 귀찮아 하세요. 그러니까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면은 안 하려고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성의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콕이 메인이셨어요. 근데 문콕을 좀 건들기 어려워 하시는 거는 아예 안 건들라고 하시더라고요. 시간 대비 가격이 안 나오면 하지 않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종합해가지고 결론적으로는 업체가 훨씬 수월하고 훨씬 작업성이 좋고 가격도 저렴하고 더 좋다는 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좋다는 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문콕 복원을 메인으로 하는 길거리 야매 트럭도 기본적인 문콕 복원밖에 못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본적인 문콕 복원이라고 하면 진짜 쉬운 문콕 복원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렇게 문콕 복원 영상을 마치겠고요. 앞으로도 재밌고 유쾌하고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세기형TV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고요. 선글라스는 오늘 잊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 눈 상태가 진짜 안 좋아서요, 여러분. 양해 부탁드릴게요. 자, 여기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세게! 세게! 아니, 아무리 막 타는 차라지만 이렇게 문콕이 많은 거 오바 아니야? 아, 여러분들 차 좀 살살 열어요, 차 문 좀. 영상 찍고 알았어. 영상 찍을 때 무슨 뭐만 하면 문 생겨. 여러분들 옆차를 위해서라도 문 좀 살살 엽시다. 살살 힘이 남아 돌아요? 아씨 웃기네 진짜. 문콕, 아 문콕 좀 조심합시다.